전국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뒤를 따라 북서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19일 아침 기온이 18일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경기도, 세종,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몽골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에 동반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고비사막과 중국 북부에서 황사가 발원하였고 대기 하층 북서풍을 따라 남하하면서 18일 11시 서울과 인천, 홍성, 백령도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